조선 산업은 대표적인 노동 집약 산업으로 주변에 큰 배후 도시가 없으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전남의 경우 주변 배후 도시 인구가 적거나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어서 외국인 인력에 의존해야 하는 등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 김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인력교육기관입니다. 올해 300명 양성이 목표지만 모집 교육생은 예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. 근처 대도시인 광주에서 인력을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. 광주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 등 대기업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고요. 그래서 현대삼호중공업이라든지 대불산단에 있는 조선업체에 오는 것들을 많이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국내 최대의 조선소 밀집 지역인 울산시나 거제 등 영남권 지역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. 부산, 울산, 경남 등 부울경으로 불리는 조선업 배후 지역은 인구가 800여만 명에 달해 손쉽게 일손을 구할 수 있는 반면 전남 서남권은 주변 도시 인구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지자체들로 둘러싸여 고작 60여만 명에 그치기 때문입니다. 이 때문에 외국인 인력에 의존했지만 대불산단 200여 개 협력업체의 외국인 근로자는 4천여 명으로 내국인 대비 68%에 달하고 이 가운데 60%는 불법 체류자들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 동남권 지역보다는 서남권 지역의 인구 소멸이 확연히 눈에 띕니다.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최소한 한시적으로나마 어떤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. 이 때문에 조선업계에서는 외국인 고용 특구 같은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합니다. 그때는 24시간 풀가동도 하고 있었는데 요즘 그것도 잘 못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외국인 인력이라도 빨리 지금 시급히 들어와야 됩니다. 당장 한 1,500명 정도가 우리 대불산단이 필요한 실적입니다. 전문가들은 또한 고용 효과가 큰 조선업이 다시 융성기를 맞은 만큼 지역 인력 시장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선업 정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.